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리트킹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곳은 제2의 서판교라고 불리는 제2의 동탄 신도시입니다. 먼저 동탄은 대한민국 최대 신도시로 명실공히 경기도권 판교와 쌍벽을 이루며 성장하는 계획도시죠. 현재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인근 기업들이 활발히 자리 잡고 있어서 새해에도 동탄 신도시의 인기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3년 새해 들어 바로 이곳 동탄에 대단지 분양을 하고 있는 곳, 바로 그 주인공은 동탄 파크리스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저와 자세히 보실까요? 동탄 파크리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총 4개 블록,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공동주택 44개동, 총 세대수는 2063세대, 동탄에서도 특별한 청정숲세권 대단지인데요. 동탄 이신도시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 느낌에 초중 고교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동탄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시공은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1위 현대건설 외 3개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완공 시 멋진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입주 예정은 2025년 7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1,582만 원 선으로 84타입, 인기평형 34평형 같은 경우 5억 초반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탄의 입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저희 단지 인근 동탄역에는 현재 SRT 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통해 강남 수서역 운행이 되고 있고요. GTX-A 노선 수서 동탄 공간은 2023년, 파주 수서 구간은 2024년 완공될 계획이죠. 향후 전체 구간 동탄, 삼성, 운정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약 19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서 서울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광역교통망,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인덕원 동탄 북선전철 개발계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이 더해져서 교통우제로 인한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여러분, 교통 입지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바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학군도 중요하겠죠. 인근 동탄역, 롯데백화점, 이마트, 그 외에 풍부한 상업시설은 기본이며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이 많은 게 또 바로 학군이죠. 단지에서 도보로 초, 중, 고교를 다닐 수 있어 모두 12년을 안정적인 거주와 함께 자녀 또한 학군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동탄 파크리스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바로 브랜드 대단지의 강점이죠. 차원이 다른 조경시설이 꾸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지 안에 기본적인 조경은 기본이고 단지 주변은 상록GC 골프장, 단지 옆 신리천 수변공간,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친환경 라이프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탄 내에서 이런 쾌적함을 갖고 있는 단지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입주민들은 녹지와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품격 있는 여유를 한껏 만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현재 부동산에 거의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내 집 마련과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현재 계약 시 원하시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단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시 잔금 30%로 진행됩니다. 더욱이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 동탄 파크릭스의 84 B타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마주하시죠. 여기는 오른쪽은 팬트리, 왼쪽은 신발장인데 신발장부터 한번 볼게요. 전신 거울 이렇게 나가기 전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양쪽으로 시원스럽게 열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우산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는 키 큰 신발장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많이 들어가겠네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약간 뭐 부족한 신발을 여기 더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운동용품이나 혹은 이렇게 뭔가 캐리어 같은 큰 물건들을 아래 놓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팬트리까지 예쁘게 꾸미실 수 있는 현관이었습니다.
네, 일단 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마주하는 공간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욕조,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비데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예쁘게 이런 거울, 슬라이딩 도어로 삼국 콘센트까지 야무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방을 살펴볼게요. 아,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 역시 약간 자녀방으로 꾸미시면 좋겠죠. 가족분들 중에 뭐 자녀방 하나 이렇게 꾸미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공간이 또 상당히 넓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사실 침대 사이즈가 더 커져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간감이 꽤 여유롭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옷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공간, 거울까지 예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역시 지금 되게 앙증맞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침대, 아기 침대 이렇게 놓았는데요. 아기 침대 치고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이 작은 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구역을 나눠서 활용을 하셨다면 충분히 알뜰히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복도 팬트리가 또 있어요. 반대편을 보시면 쫙 이렇게 와, 우리 주부님들 뭐 청소용품이며 어떤 주방용품이며 이런 수납 걱정은 다 덜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긴 사이즈의 뭐 캐리어, 청소기 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복도 팬트리가 또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엔 바로 다용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빨래나 뭐 이런 건조기 쓰실 때 조금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 구역과 가깝다는 것이 저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이즈 이렇게 넣으셔도 충분하고요. 왼쪽도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거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따라와 보시죠. 너무 넓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대왕의 거실로 와봤는데 정말 시원스럽게 공간이 트여져 있죠. 우물형 천장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있으면서 약간 널찍한 이런 소파를 두셔도 더 길쭉한 거 두셔도 돼요. 지금은 약간 여유 공간이 오히려 남거든요. 충분한 공간을 느끼실 수 있는 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TV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공간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거실도 조금 널찍했지만 지금 식탁을 보실 때도 지금은 4인용 식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6인용 식탁으로 두셔도 저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붙박이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약간 실온에서 보관하실 수 있는 물건들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팬트리에 바로 옆에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통조림, 캔음료 이런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좋은 점은요. 수납이 정말 좋아요. 여기 냉장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을 아주 꼼꼼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로망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도록 D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국 가스 쿡탑 제공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븐 넣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약간 싱크볼이 다른 곳보다 조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주부님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도 다 수납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정말 넓죠. 지금 여기는 옵션으로 식기 세척기가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접시여도 상관없고요. 약간 수저 세트 같은 거를 정리하실 때도 굉장히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게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주방에서 로망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안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제가 한번 공간을 둘러보도록 하는데 와, 일단 넓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넓은가 하고 봤더니 지금 공간이 이렇게 침대뿐만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실 수가 있고 넓은 침대, 사실 여기 정도면 뭐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상관없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넉넉한 이렇게 안방 구조인데 여기서 또 조금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또 다른 방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와, 이 공간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멋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또 있습니다. 크게 한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옵션으로 두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여기는 지금 서재처럼 꾸며져 있는데 또 다른 알파룸처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실과 조금 구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무실 때도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플랜테이어를 하기에도 너무 좋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고, 네, 이 테라스 바로 옆에는 실외 기시 겸 피난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간이 좀 넉넉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공간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보시면 여기는 파우더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욕실 옆에 파우더장, 지금은 입식형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거울이 다 열린다는 점, 이렇게 서랍을 충분히 뭐 향수나 화장품 같은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로망의 공간이죠.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와, 진짜 갖고 싶네요. 이렇게 널찍한, 사실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드레스룸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양옆으로 공간감이 널찍한 드레스룸은 제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공간을 쓰셨을 때, 왼쪽을 공간을 쓰셨을 때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기에도 정말 편리한 공간으로, 약간 이렇게 둥근 공간으로 설쳐져 있네요. 반대편에 바로 부부 욕실이 있어요. 또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팀을 방지하는 샤워 부스, 그리고 샤워기, 여기서 샤워를 하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세면을 하시고, 여기 이제 비데까지 있습니다. 예쁘게 거울형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3구 콘센트까지 아주 알뜰하게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97 B타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마주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인상이잖아요. 이 집의 인상은 현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오른쪽에 넓은 팬트리가 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 뭐 운동기 있고 아니면 신발장, 좀 신발이 많으신 분들은 여유 있는 신발장으로 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트리가 한쪽 벽에 있는 반면,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전신 거울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우산꽂이나 뭐 다른 기타 박스들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발장이 넓게 되어 있으면서 이 왼쪽으로는 또 키 큰 신발장. 와, 여기 정말 넉넉하네요. 수납장이 이렇게 신발 혹은 이렇게 용도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렇게 옵션으로 하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침실 4, 네 번째 침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꾸며져 있죠. 약간 다과를 하실 수도 있는 좀 손님방처럼 이렇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일단 많다는 게 장점인데요. 뭐 작은 방이라 하더라도 공간감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여기는 침실 2 또는 3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넓죠? 와,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안방이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끝까지 서 있으면 제가 거의 정말 작아 보일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유상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큰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양옆으로 정말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옵션으로 하신다면은 마치 한 개의 방이지만 방을 세 개로 꾸며 놓은 듯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하시면, 와, 여기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여기를 하나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침실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약간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꾸민다거나 뭐 서재 혹은 약간 낮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여기를 보시면 와,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드레스룸으로 옵션을 꾸미셨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쫙 기역자로 하셨는데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큼직큼직한 이런 물건들 넣기도 충분하고, 이 천장까지도 수납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짐 정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타입의 방 침실을 봤는데, 가족 욕실도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 또 편리하게 붙어 있는데, 약간 호텔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큰 거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또 이렇게 간단한 수건이며 드라이기 이런 로션을 정리하시면서 3구 이렇게 콘센트가 있고요. 비데까지도 저희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제공돼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반,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지금 욕조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가족 욕실입니다.
지금 또 복도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왼편에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복도 팬트리입니다. 기본으로 일단 이 공간 자체는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유상 옵션을 하신다면 이렇게 팬트리로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뭐 사실 옷을 넣던 어떤 신발이 많으신 분들은 상자를 포개 넣던 청소용품을 넣던 정말 많은 용도를 쓰실 수가 있겠죠. 정말 진짜 우리 주부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복도 팬트리를 이렇게 지나서 본격적으로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일단 제가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와, 너무 넓은데요? 지금 제가 걸어오는데 역시 지금은 이제 97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넓어요. 제가 이게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진짜 이렇게 공간감이 느껴지시죠? 제가 정말 어디 약간 작은 운동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위에도 이렇게 우물형 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 소파, 약간 5인 정도 앉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소파 충분히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식탁으로 또 넓게 두시고 편하게 쓰시면서 이렇게 TV도 큰 평형대의 TV를 두셔도 정말 넉넉해서 정말 공간이 오히려 남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주부님들의 로망이죠. 저희는 이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슬라이딩형 이렇게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 이렇게 붙박이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공간이 빠지면 섭하더라고요. 이렇게 냉장고 옆에 짜잔! 벽에 이렇게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과자나 혹은 이렇게 음식, 간식 같은 경우 통조림이나 이런 캔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쏠쏠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일단 주방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기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와, 다용도실이 조금 다른 곳보다 넓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세탁기나 건조기를 좀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쌓아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야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시원스럽게 놓으면서 약간 이렇게 꺼낼 때도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세제 같은 거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도 공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쓰레기통 또 분리수거 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주방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기역자형으로 주방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지금은 예쁘게 이렇게 엔지니어드 스톤 약간 벽에다가 이런 상판까지 멋있게 꾸며놨어요. 싱크볼도 평소보다 약간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사각형이라서 좀 편리하게 싱크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시원스럽게 창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환기가 가능하게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3구 가스 쿡탑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도 오븐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접시나 아니면 수저, 포크 같은 것들 아주 진짜 대가족이 쓰셔도 넉넉할 정도로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이렇게 식탁 옆에는 공간감이 일단 넓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식탁을 두셔도 약간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4인 식탁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6인용이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공간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안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상당히 넓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테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침실 바로 옆에 이렇게 문을 하나 두고 놨을 때 약간 플랜테리어 하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왼쪽으로 쏙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피난실, 또 실외기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테라스 위에는 전자동식 건조기까지 잘 깨알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를 널찍하게 두고 왼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정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옷장 같은 경우에도 이 폭도 굉장히 넓고 가로폭도 넓습니다.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옷을 넣으실 때도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드시고 약간 이제 여기부터는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꾸미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파우더장을 선택하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엔 좌식형 근데 입식형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거울이 열리면서 넉넉하게 뭐 향수나 화장품 같은 거 수납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또 안쪽으로 드레스룸으로 꾸미면 와,
또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정말 옷 부자이신 분들, 옷 많으신 분들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캐리어, 가방 이런 거 예쁘게 깔끔하게, 오히려 여긴 약간 예쁘게 꾸미는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망의 뭐 파우더룸 드레스룸을 꾸미시고 왼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 활용을 최대로 하고자 이렇게 샤워기가 있고 이렇게 물팀 방지를 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기본적으로 비데 혹은 세면대, 슬라이딩 도어와 함께 또 3구 콘센트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알차게 꾸며져 있는 침실이었어요. 네, 이번엔 동탄파크리스 84A타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관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양쪽에 수납 공간이 역시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쪽 문을 여니까 팬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97타입에 비교했을 때 공간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 팬트리 자체만 선반만 놓고 보신다면 이 수납하는 공간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많은 공간 이렇게 수납하실 수가 있고, 왼쪽으로 보셨을 때는 또 이렇게 키 큰 신발장이 있습니다. 한 4인 가구 정도도 저는 충분히 신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렇게 욕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욕실 역시 호텔형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전체 거울로 되어 있고 3구 콘센트 역시 있습니다. 그 비대며 세면대며 욕조 그리고 샤워기까지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욕실이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방이 궁금하시잖아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너무 아기자기하게 지금 꾸며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침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감은 요 정도 나오는데 전혀 이렇게 작은 방치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까지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또 역시 이렇게 옷을 수납하실 수 있는 옷장, 귀엽게 거울까지 달려있네요. 이렇게 전체 양문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나쳐서 여기는 판상형 구조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방에 붙어 있습니다. 침실형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또 침대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개방감이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컴퓨터를 하신다든지 뭐 업무를 보실 때 조금 이렇게 꾸미시면 더 넓게 또 책을 놓았을 때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거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제가 지금 쭉 말하면서 걸어가 볼게요. 진짜 말을 계속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공간감이 역시나 느껴지는데, 이 거실만 놓고 봤을 때 주방까지 쭉 넓게 펼쳐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만 봤을 때 주방까지 많이 뚫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간감이 넓어서 진짜 일단 딱 드는 느낌은 넓다, 크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물현 청장이기 때문에 조금 개방감이 더 있는 형태고요. 소파를 봤을 때도 이렇게 널찍한 소파를 두실 수가 있고, TV와 우리 소파를 앉았을 때 이런 가시거리 있죠. 이렇게 봤을 때도 충분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주방으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없으면 서운한 주방 팬트리죠. 현관에서 보셨던 그 현관 팬트리보다 약간 공간이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뭐 약간 청소용품 그리고 간식이나 음식 종류 같은 거, 이렇게 시리얼 같은 거 정리하시기에도 매우 좋은 공간일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팬트리를 지나고 또 알파룸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약간 알파룸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플러스로 서비스로 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 이 공간에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나만의 취미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꾸미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또 이제 주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일단 너무 로망이죠?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런 구조가 좋더라고요. D자형 이렇게 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요리를 하시다가 여기 잠깐 이렇게 내어놓는다든지 손님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때도 굉장히 개방감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D자 형태의 주방 역시 기본 제공, 3구 가스 쿡탑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널찍한 주방, 위아래로 다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싱크볼도 좀 평소보다 넉넉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넓기 때문에 이런 공간감 넓게 가져가시면서, 여기도 또한 이렇게 환기가 된다는 점도 아주 좋습니다.
주방 끝에는 지금 이렇게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끝까지 들어갔을 때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분리수거 하신다든지 어떤 약간 작은 용품들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큰 사이즈를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여기도 한번 진짜 수납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가볍게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간식을 꺼내 먹는다든지 자주 쓰는 물품들은 여기 자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형 냉장고가 쫙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안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네, 84 타입의 안방입니다. 드디어 침실로 와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붙박이장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 슬라이딩 도어로 쫙 열었을 때 넓죠. 일단 옷을 많이 걸어 놓으셔도 충분한데 여기는 옷이 더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깁니다. 정말 깊숙하게 제가 지금 끝까지 들어가면 와 너무 멀죠. 이만큼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납력이 좋다는 거고 뭔가 내가 여기서 옷을 꺼내고 두 명이서 한꺼번에 옷을 정리할 때도 이 동선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공간이 꽤 넓습니다. 저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꾸미지 않는다면 한 어떤 방으로도 꾸밀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느껴지네요. 네, 왼쪽으로는 여기 파우더장을 선택하신다면 또 여기서 화장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식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침대 반대편으로 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간인데요. 여기는 테라스예요. 테라스 역시 약간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플랜테리어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제 빨래 건조대 전자동 시스템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침실 바로 옆에 또 테라스 옆에는 실외기실, 피난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 침실을 봤는데요. 부부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또 물팀 방지되는 이런 부스까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세면대 그리고 선반까지 예쁘게 쓰시면서 비데 역시 되어 있고 거울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3구 콘센트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탄 파크릭스를 안내해 드렸는데 집 잘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집일 거예요. 이새 많은 규제가 풀리면서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곳 현장 또한 규제가 빠르게 없어지면서 빠른 완판이 예상되는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좋은 가격대, 좋은 조건, 로얄동, 층수를 선점하셔서 향후 프리미엄을 가져가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모델하우스는 현재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셔야 하는데요. 방문 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신 분은 또 다른 큰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혜택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얼리티킹TV 아나운서 최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